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또 본격적으로 권순 기자와 함께 이른바 IPO 대어 중에 대어가 될 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그 얘기를 예. 좀 해봐야 되는데 권순 기자 나와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자, 오늘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빅히트가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관 수요 예측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은 기관들한테 그 공모가 밴드를 주고서 이 밑에 가격, 위에 가격 중에 어디에 살래 이렇게 네. 보통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높은 가격을 쓴 기관들이 물량을 좀 더 많이 받아가게 돼요. 예. 내가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밴드를 줬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13만 5천 원 상단으로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동안 팔지 않겠다는 의무 확약을 하게 돼. 는 물량 배정을 좀 더 받게 돼요. 네. 근데 거기서 한 43.5%가 팔지 않을 테니까 물량만 좀 달라. 네. 뭐 이런 거를 제출을 했고요. 참여한 기관은 1,400개 기관이 제출을 해서 공모 금액은 거의 한 1조 원에 육박했고 최종 시가총액은 한 4조 5천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안 파는 거 약속하면 더 줘요? 기관은요. 그 예. 조건들이 있어요. 그 투자 설명서를 3개월 뭐 6개월 1년 이렇게 락업을 주면은 네. 예, 물량을 더 주죠. 예, 통상증권사에서 뭐 거기에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면 조금 더 주는 게 있고 예. 투자 설명서 보시면 그 조건들이 나오는데 사실 개인들은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참 이게 기관 수요 예측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네. 그 여의도가 되게 재밌었어요. 이 네. BTS 문제 때문에 아, 아저씨들이 갑자기 빅히트의 뭐 BTS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나 이제 알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미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네. 야 BTS 정말 대박이구나. 뭐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이제 공부를 아저씨들이 많이 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얘기가 물론 아미들에 비하면은 정말 미흡한 수준이겠지만 그냥 아저씨들이 BTS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네. 그 증권가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을 얼마 버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사실 그 PDR 지표라 그래가지고 이제 드림의 꿈, 꿈의 기울기에 달려있다 이런 거는 사실 전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좀 낯뜨거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빅히트 관련해서는 그 얘기 좀 하죠. 아 이거는 BTS 유니버스를 이해하는 펀드 매니저와 이해하지 못하는 펀드 매니저의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BTS 유니버스가 뭐야? 이렇게 얘기가 보통 시작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BTS, 보통 이게 엔터 사업이라 그러면은 뭐 네. SM이라든지 YG라든지 이게 비교 그룹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충 PR 한 30배 정도 적용을 해가지고 보통 하게 되는데 이게 BTS의 서사를 좀 이해를 하고 BTS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니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마블과의 디즈니 같은 데가 되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게 밸류에이션이 또 완전히 30배가 아니라 뭐 70배 이렇게도 줄 수 있게. 그게 이제 PDR, 그래 프라이스 투 드림 밸류라는 거잖아요. 예, 드림 밸류. 요즘 PSR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PSR 원래 세일 밸류거든요. 예, 매출액. 매출액이죠. 그게 예. 세일이 아니고 스토리. 아. 프라이스 투 스토리 밸류라고. 스토리텔링이 되냐? 얼마나 얘기가 되냐? 예, 얘기가 되냐?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BTS 유니버스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짧게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근데 예. 엄청 길어요. 제가 공부한다고 1시간짜리 넘게 들었는데 한번 들어서 잘 이해가 좀 안 가긴 했는데 예. 2017년에 BTS 멤버인 석진이 어떤 예. 꽃을 들고 인스타그램에 하나 올렸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영어로 이게 알파벳으로 스메랄도라는 글자만 그냥 딱 써 있었거든요. 2017년? 예. 네. 그리고서 이제 스메랄도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스메랄도가 뭐야? 그리고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어떤 블로그가 있는데 스메랄도 꽃을 구하는 블로그라는 거예요. 아, 파는 블로그, 꽃집 주인의 블로그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꽃이 뭔가 봤더니 이태리어, 그러니까 북쪽 이태리 지역에서 피는 꽃인데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다른 지역에서는 또 안 핀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그 옛날에는 꽤 번창을 했다. 중세에 흑사병이 돌면서 그 스메랄도가 피던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서 숲으로 변해버렸답니다. 네. 그러다 2013년에 한 여행가가 이 꽃을 우연히 발견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 전문가들이 보다 보니까 이게 그 멸종된 줄 알았던 스메랄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 같다. 네. 그래갖고 이제 스메랄다케에서 그거를 연구를 그 꽃을 발굴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다시 키워봤는데 역시나
그 꽃은 그 지역에서만 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꽃집 블로그 주인이 한 9월 중에 우리가 꽃집을 열어서 스메랄드를 팔려고 한다라는 걸 올렸었는데 이날이 유독 BTS 컴백 예정이라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메랄드 꽃가게가 혹시 뭐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돌았었는데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스메랄드 꽃을 발견한 인스타 계정에 이제 캡처해놓은 블로그하고 그러니까 인스타 계정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중요한 얘기죠.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겠어요. 네. 근데 인스타 아니, 계정 파악을 못 하면 아재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듣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BTS의 밸류에이션을 해야 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스타 계정 아이디하고 블로그 주인의 아이디를 합쳐 보니까 Love Yourself라는 그 이태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그 BTS의 그 곡 이름인 건 혹시 아세요? Love Yourself? 아 모르셨으면 뭐 괜찮습니다. 예, 뭐 이게 여의도 진공가에서 지난주에 이게 그러니까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 여의도 네. 진공가에서 이거를 이제 지난주 지난주에 엄청나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 2013년에 여행을 했다 여행하면서 발견했던 여행자가 네. 혹시 방시혁 대표 아니냐. 네. 그리고 스메랄도라는 그 전설의 꽃은 네. BTS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추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그 블로그에서 뒤에 이게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파일명을 조사해 보니까 또 BTS라고 써 있고, 네. 그래서 아 이게 BTS가 기획해낸 어떤 뭔가 스토리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블로그 옆에는 이제 방탄 유니버스라고 써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게 뭐냐면은 BTS라는 음악을 소비할 때 우리가 이제 음악 콘텐츠라 그러면 이제 음원이라는 걸 구매하거나 공연을 보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BTS의 팬들은 이런 일종의 어떤 추리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BTS 멤버들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석진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 그러니까 일곱 명의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 뭐 친구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교장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교장의 어떤 뿌락지가 돼서 막 친구들의 비행을 막 이르기도 하고 뭐 윤기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이제 어머니가 죽어서 피아노를 못 치게 되고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멤버들마다. 그리고서 이 멤버들이 뭐 이제 그 어렸을 때 성추행 당한 기억이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학대하는 아버지에서 누나를 구하려다가 아버지를 죽인 그런 멤버도 있고 이런 멤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라고 하실 때. 방탄소년단 BTS의 앨범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노래들에 이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게 여기서 그냥 딱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웹툰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쇼필름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SNS라든지 그러니까 종합 엔터테인먼트 스토리들의 이 퍼즐 조각들이 다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BTS의 멤버의 음악들은 이 노래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들이 이렇게 힘든 과거를 이겨내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이 과거에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다가 거짓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이제 거짓된 사랑이라는 건 fake love라는 노래가 또 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스스로를 극복하고 love myself,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는 노래들. 모든 그러니까 노래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네. 이 노래들 개별적으로 들었을 때는 그 스토리를 모르고 있다가 웹툰이라든지 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뭔가 이 성장 스토리들이 반영이 돼 있다는 근데 거예요.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아까 권 기자가 얘기했던 그 뭐 알코올 중독 아버지 뭐 딸 이런 스토리가 그 멤버들 얘기는 아니고 멤버들 얘기라고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의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멤버들 정확하게 멤버들의 리얼 스토리는 아니죠. 리얼 스토리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김프로님만 오해하신 걸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나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아까 전에 그 청소년들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네.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fake love라는 어떤 자기 자신을 숨기기도 하다가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그러니까 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담은 게 실제로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수상하면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 어린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되고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실제 그게 소감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전에 있던 음악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노트에 나와 있던 얘기들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 이후로는 유니세프하고 행사를 해서 유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유엔 연설을 하게 됐을 때도 연설 말미에 RM이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speak yourself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들의 어떤 성장 스토리와 이겨낸 이야기와 그런 아동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그 폭력 이런 부분들을 이겨야 된다라는 실질적인 행동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아까 전에 그냥 가상에 지어낸 얘기 아니냐, 그냥 음악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또 현실과 맞붙이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전 세계의 어떤 그 힘들어하는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 운동을 아미와 BTS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는 아까 스메랄드 블로그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이제 뭐 불꽃놀이 축제 좀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이게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불꽃 축제에다 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를 제가 다 얘기하려면 너무나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뭐 노래 듣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리고 도대체 퍼즐이 다 각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찾아내는 과정들도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의도에 그 머리 좋다는 증권맨들, 펀드 매니저들도 도대체 이게 뭐냐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아,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분들일수록. 네, 왜냐하면 이 수익률, 뭐 돈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그거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충 이제 여의도 증권가는 보통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나름의 원칙들이 있어요. 이게 뭐 PSR, PER 이런 지표들이 단순 지표가 아니라 이제 비교 그룹들을 보면서 싸냐 비싸냐를 평가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데 이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밸류에이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엔터테인먼트와 비슷한 레벨에서 PER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식의 일이 생기냐면은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 비슷해요. 계속적으로 신곡을 만들어내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BTS 같은 경우는 이게 초기에 어떤 스토리들이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다이너마이트가 노래가 좋아서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좋네? 나 이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옛날 거를 다 사서 다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한 20% 언더로 했던 그 구작 매출, 그러니까 옛날 작품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신작은 쫙 늘어났다가 점점 줄고 그 다음 신작이 나와서 쫙 늘어났다 점점 줄어들고 이게 기본적인 상품 매출의 구조예요. 예. 근데 이게 BTS 앨범을 보니까 지난해 2019년 보니까 신규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구작 매출이 40%씩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 상품 매출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스토리 생태계가 만들어 놓으면서 이 구장 매출이 늘어나는 비중에 밸류에이션을 또 어떻게 줘야 되느냐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빅히트가 이번에 자신의 피어 그룹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공모가라는 거는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장을 시킬 때 비슷한 유의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PER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연예 기획사랑 할 거 아니에요. JYP라든지 뭐 YG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에 논란이 좀 됐던 거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플랫폼을 자기네 피어 그룹에 넣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 여기는 뭐 PER로 적용하진 않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PER 100배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적용하면 야 이것도 공모가 뻥튀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무리하게 끌어들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그 공모주 중에 예전에 골프존이라고 다들 그렇죠. 아시죠? 예. 그러니까 골프존을 노래방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될 것이냐 예. 아니면 게임 회사로 봐야 될 것이냐 예.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회사로 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멀티플을 적용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 노래방으로 보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노래방이 일종의 포화 상태에 있잖아요. 예. 그럼 PR 많이 줘봐야 5배밖에 안 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게임으로 본다 그럼 막 50배 주는 게 그게 비싸지 않아요. 그럼 이게 처음에 단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 10억이라 그랬을 때 시가총액을 50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10억의 100배인 1000억으로 볼 것이냐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야 굳이 IT 플랫폼을 왜 갖다 집어넣냐 BTS가. 근데 여기에
BTS가 이제 소비자들하고 만나는 게 뭐 공연이라든지 TV라든지 음원 유튜브가 있는가 하면은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위버스.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러면은 뭐 빅사이즈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히는 설명 안 드려도 되나요, 이 부분은? 위버스, 설명 좀 드릴까요? 뭐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좀 알려 주셔야죠. 예. 네. 그러니까 위버스가 일종의 BTS의 콘텐츠들을 모아놓은 공간이에요. 근데 BTS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뭐 TXT라든지 BTS랑 같은 소속사에 있는 회사들, 플레디스라든지 새로 인수한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저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BTS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넷플릭스에서 못 봐요. 그러면은 넷플릭스 같은 OTT의 역할을 위버스가 그냥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지금 가입자가 위버스 가입자가 지금 제가 통계낸 거는 한 860만 정도 되는데 올해 이용자가 400만이에요. 그러면 이 위버스의 이용자들이 점점 늘었을 때 그 위버스 자체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 네, 전 세계. 우리나라 비중은 7%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37%, 아시아가 37%, 우리나라가 7%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야 이게 넷플릭스라고? 잘 이게 말이 돼?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가까운 데서 보려면 디즈니를 볼 수가 있어요. 디즈니는 되게 역사적인 콘텐츠 회사잖아요. 근데 오리지널이죠. 예.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갖고 있었던 회사고 대부분 뭐 영화관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데다가 보통 이게 납품을 하던 회사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워낙 오리지널 콘텐츠인 IP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넷플릭스나 케이블에 왜 주냐 그걸 누구 좋으라고 그렇지. 이걸 주냐 내가 OTT 플랫폼 해버리지 직접 하지 뭐 그래서 만드는 게 디즈니 플러스잖아요 그게 뭐고요 하루 만에 가입자가 6천만이 되고 지금은 몇 억대가 되고 있는 OTT 플랫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즈니에 대해서도 야 이거를 콘텐츠 업체로 봐야 되는 거야 플랫폼 업체로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혼란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빅히드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를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봐야 돼? 아니면은 이런 플랫폼 사업자, OTT 플랫폼 사업자, 아니면 IP 플랫폼 사업자로 봐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멀티플을 달리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안에서도 야 이게 진짜 그 엔터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이 얘기 다 끝나면 고평가 논란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새롭게 IT 어떤 통신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ICT 환경이 변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IP 산업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빅히트의 상반기 매출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공연 매출이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1,300억 하던 게 98%가 줄었어요. 공연 아예 못 뛰니까. 근데 거기서 음원 매출이 두 배로 늘고 콘텐츠 광고 출연료 다른 매출이 늘면서 전체 매출은 8%밖에 안 줄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가수가 직접 매출을 일으키는 앨범 공연 매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수의 음원이라든지 공연 매출이 줄어들고 오히려 IP,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굿즈 판매 같은 간접 판매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계속 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엔터업이냐? 아니면 디즈니 같은 뭐 콘텐츠업이냐?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플랫폼업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경계가 되게 모호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들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2차, 3차 창작물로 만들어지고 이게 마블의 어떤 그 마블 유니버스처럼 BTS 유니버스 같은 개별 아까 제가 한 명 한 명 뭐 이렇게 한 명은 뭐 아버지의 폭력, 한 명은 어머니의 죽음 뭐 이런 스토리들이 네. 각계적으로 아직 다 펼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게 다 펼쳐졌을 때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마블을 볼 때처럼 보는 거예요. 마블의 각 캐릭터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생겨나는 그 파급력. 그것처럼 BTS의 스토리도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평가 논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평가 논란은 이게 그 스토리 만드는 거 네. 스토리 만드는 게 이제 더 이상 BTS만의 역할이 아니게 됐어요. 최근엔 FNC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데뷔시키기 전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영화를 만들어서 10월에 P1H라는 영화가 출시가 돼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뭐 신체 재상이라든지 순간 이동이라든지 염력이라든지 사냥 같은 능력을 가진 멤버들이 네. 바이러스로부터 어떤 지구를 구해내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멤버들에게 어떤 스토리를 안겨주면서 네. 영웅의 서사를 또 씌워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BTS가 초기에 이거를 시행함으로써 굉장한 어떤 팬덤을 이끌어낸 건 맞지만 이제 다른 엔터 사업들도 그런 것들에 뛰어들면서 독보적인 그런 그러니까 BTS는 독보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독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있고 네. 그리고 BTS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뭐 매출은 상반기 기준 87%, 지난해 기준 97%입니다. 그리고 군대 가야 된다는 얘기가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에 투자 설명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이가 가장 많은 멤버인 김석진은 2022년 말까지 병역법상 연기가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투자 설명서에. 네. 그 말은 2022년부터는 줄줄이 군대를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빅히트 쪽은 빅히트가 써놓은 걸 그대로 읽는 겁니다. 아티스트의 군입대 등으로 활동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빅히트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신들의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거를 네. 쓰게 돼 있어요. 규정이. 쓰게 돼 있어요. 예. 그 투자 리스크 요인이라고 항목에. 예. 그리고 이게 아무리 그렇게 고평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엔터 사업 전체를 합친 것보다 빅히트가 훨씬 많은 게 다 합치면은 한 3, 4조 되는데 우리나라 3조 언더거든요. 네. 우리나라 엔터 다 합치면. 근데 빅히트는 지금 나온 것만 4조고 따상 가면은 거의 8조, 9조, 1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최근에 공모가에서 뭐 따상 따상상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실제로 따상하고 난 이후에 기업 주가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대표적이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올해 하락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하고 있는 게 거의 심한 경우는 마이너스 30%까지 간 게 한 11개사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34개사가 상장을 했는데 11개사가 마이너스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한 8만 9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5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할 때 5만 원도 PER 기준 50배예요. 네. 엔터는 25, 그러니까 NC소프트가 25배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도 50배입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 적정 주가라고 했던 게 4만 원대. 4만 2천 원. 4만 2천 원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공모주 시장에 대해서 SK바이오팜 이후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좀 있는데 그리고 따상 됐고 물론 이거 투자하실 때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냥 공모주 받아가지고 따상 원한다. 그러면 사실 밸류에이션 오버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따상에서 잡아서 따상상 노린다. 이런 분들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카카오 네. 게임즈가 그렇게 됐거든. 그렇죠. 실제로 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네. 차트 보시면 쭉 갔다가 쭉 이후로 한 번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어서 저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을 우려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데 여기서 일단 그 상반기에 엔터주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 JYP의 걸그룹 니쥬 같은 경우 데뷔하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YG의 트래버드 컴백을 하고 블랙핑크 정규 앨범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엔터주 괴노락 안 좋았고 테크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바이오주라든지. 그럼 엔터주들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IPO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좀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게 카카오 페이가 또 상장을 준비한다고 오늘 단독 기사로 하나 나왔더라고요. 아, 페이가 뱅크도 따로? 하고요? 예. 뱅크 말고? 네, 뱅크 말고. 뱅크도 상장 준비하고 그 페이도 뭐 10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 상장해. 예, 그리고 여기서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저는 또 되게 무서운 주식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 있는데요. 그것도 네. 올해 하반기 하죠. 여기 배틀그라운드 하는 게임 하나로 1조예요. 배그 배그. 예, 그러면 아까 카카오 게임즈가 자체 IP가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PR 50배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버는 돈이 1조예요. PER 50배만 해도 50조입니다. 50조면 현대차보다 훨씬 커요. 뭐 지금은 현대차 얼마 되는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런 회사들 줄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 배그가 1조를 벌어요? 예, 네, 혼자 1조 벌어요. 게임 하나로. 와. 대박이다. 근데 이것도 IP 팔고 뭐 그래서 하는 거지 이게 얼마가 될지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주식입니다, 이것도. 네, 네. 그래서 이 공모주라든지 엔터주의 어떤 그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 신규 상장이 이렇게 러쉬를 이룬다는 거는 투자의 기회도 드립니다만은 기존 주식 시장에는
물량의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네. 호재로만 생각하기는 어렵죠. 뭐 전체 시장을 보면. 네. 네. 한 50조가 어디로 쑥 빨려 들어가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코너를 기다리기 위해서 연보를 하고 계시다는 댓글이 많네요. 바로 모시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BTS 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살아야지요.